제가 오늘 아침에 병 팔러 갔다가 캐리어처럼 생겼는데, 아, 저기 못 가, 싶어가지고 갔는데, 캐리어처럼 생겼는데, 아, 저기 못 가, 싶어가지고 갔는데, 캐리어처럼 생겼는데, 아, 저기 못 가, 싶어가지고 갔는데, 제습기예요. 제습기예요. 제습기 작업을 하겠습니다. 제습기는 에어컨하고 비슷합니다. 공기청정기는 뜯어보면 별로 없는데, 제습기는 뜯으면 에어컨하고 비슷합니다. 동갑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병 팔러 갔다가 캐리어처럼 생겼는데, 아, 저기 못 가, 싶어가지고 갔는데, 제습기예요. 그래서 병 팔고 오면서 이건 된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제습기 작업 시작을 하겠습니다. 피터. 펌프 라지 됐다. 충동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콤프는 오늘 작업을 안할 겁니다. 그냥 드러내기만 할게요. 속에 뒷판이 있습니다. 제습기예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열심히 일해서 영상 올리고, 그리고 저기 죄송한 말씀이지만 구독 좀 해주시길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아, 여보세요. 울고 있는 눈빛. 아. 이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거는 뿔입니다. 네, 솔직히 말해서 꼭 캐리어 같죠? 맞죠? 저도 요즘에 캐리어인 줄 알았어요. 처리입니다. 비철 훈다 비. 맨 처음에 뜬다는 거 비판요.
예. 기판입니다. 다 했습니다. 캐리어 같은 제습기라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판, 비철, 구리 하동 나왔고, 구리 중동 나왔고, 고철 나왔고, 폐선 나왔고, 콤프 나왔고, 라지 레이더 나왔고요. 콤프하고 라지 레이더는 다음에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쫙 나열하고 보니까 에어컨하고 비슷해요. 그 작은 에어컨. 아주 작은 에어컨. 그래도 제가 그 제습기를 좋아해요. 제습기. 병판으로 갔다가 제습기 주워가지고 오늘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